여러분, 안녕하세요. 도환입니다. 네, 오늘은 저 도환이의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제가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를 담아볼까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Let's go!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촬영을 마치고 나서 이제 연습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보컬 연습을 먼저 할 건데,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목이 풀려야 되기 때문에 발성 연습을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챕터 2는 피아노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피아노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인 것들, 일단 코드 익히는 거, 이거를 토대로 보면서 도미솔, 도미솔도 쉽고, 미솔도 쉽거든요. 도미도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 이전하는 방, 이전을 하는 연습. 이거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치진 못해요. 치느냐에 따라서 어떤 느낌이 난다, 약간 이런 걸 알아가는 재미. 음악이란 건 참 재밌죠? 여러분,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프레쉬한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때 편의점을 가서 음료수라든지 맛있는 걸 먹으면서 연습을 하면 더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럼 한번 편의점 한번 가볼까요? 현빈이 형도 편의점 가실래요? 어? 편의점 가실래요? 갑자기요? 편의점 가실까요? 뭐 편의점 브이로그인가요? 안녕하세요. 연습하다가 뭔가 이제 프레쉬한 기분을 느끼고 싶어요. 그치? 프레쉬한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프레쉬한 편의점을 가요. 맞아요. 프레쉬한 편의점 같이 가실까요? 춤을 춤을 열심히 추고 계시네. 아니 춤을 열심히 추고 계시네. 아 정말 정말. 아 역시 우리 열심히 하는 게 사이퍼. 멋있다. 이 온라인 찬 돈 받아야 됐다 이거. 웨이브 뭐야? 아, 좋아요. 아, 도환이가 연습할 때 더 프레쉬 하고 싶으면 프레쉬한 편의점을 약간 준다. 저희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근데 진짜 연습할 때 필요한 건 당이에요. 렛츠고. 한번 갔다 올까요, 카스랑? 렛츠고. 편의점 한번 가볼까요? 그럼 저희는 편의점을 다녀오겠습니다. 저희 편의점에서 한번 사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하나, 둘, 셋, 뿅. 오케이. 반갑습니다. 해보고 싶었어요, 순간에서. 그래서 편의점 갔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서로. 바이바이, 도환 화이팅! 도환이 팀! We could just breathe. We can take the long way. We can take the long way. We'll get there even if it takes all night. All night. We can take the long way. 뒤에 부분 약간 애드리브처럼 할 수 있게 할 거고, 그리고 노래를 하면서 팝송같이 이제 외국어로 부를 때는 이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 정확히 알고 불러야 감정을 몰입할 수 있고 해서 이 가사 해석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드럼기그라면 약간 사랑 노래인데 이 가사 의미를 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노래를 부를 건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노래를 부를 때, 아 나는 이제 뭔가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데 카페 음악으로 나오는 소리가 내 음악 소리다, 내가 지금 부르는 노래가 카페에 나온다, 약간 뭔가 이런 느낌으로 분위기를 잡고, 가사는 이제 약간 너랑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 너 너무 좋아, 약간 이런 노래이기 때문에 말하듯이 너에게 모든 걸 바칠게, 너를 위해 웃게 해줄게, 이제 그 의미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자신의 해석대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서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타 연습을 해볼 시간인데 1시 43분, 4분쯤 되어갑니다. 배터리도 7%. 내일 학교도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는 다음 연습 때 또 기타 연습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 네, 이제 기타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뭔가 되게 새로운 풍경이죠? 네, 바로 이것은 저희 집입니다. 빠라라라따 빠라라라따.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 집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의 귀여운 피카츄도 피카피카 피카츄도 저희 집에 함께 있습니다. 귀여운 당근 인형도 있고요. 토끼가 쑥 빠져요. 그래서 우선 기타를 시작하기 전에 튜닝을 해줄 겁니다. 지금 보시면 다 완전 음이 나가 있죠? 이제 하나씩 튠을 잡아줄 거예요. 어? 맞았어요. 한 건 맞는데 아직 잘 치진 못해서 기타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약간 성장기처럼 점점 잘해지는 모습 기회가 된다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타 한번 연습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간식 타임. 잠깐 있어. 케이트 형이 알려준 건데 이거 먹을 때 이렇게 손바닥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조각조각 먹을 수 있답니다. 음료수 갖고 올게요. 뿅. 아, 미니 미니 콜라. 자꾸 딴짓이 하고 싶어지네. 연습 말고 뭐 더 없나 할 거. 네, 여러분 제가 통기타만 있는 게 아니라 일렉 기타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중엔 언젠간 일렉 기타라도 기타 치는 모습 여러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다시 시작해볼까요? 연습.